안녕하세요. 디앙크의 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애기 모자, 뉴 보이스캡의 머리 부분 떴었죠. 이번 시간에는 챙 부분을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챙 부분. 여기 무늬가 하나, 둘, 세 개로. 여기 일곱 개니까 요세 개에서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 두코 빼고, 여기도 두코 빼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끼워줄게요. 여기 지점까지 여기 같이 넣어서 여기까지는 여기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 우리 메이플 페도라나 다른 것들 했던 것처럼 여기 다 넣어주세요. 아까는 여기 오른쪽과 여기 체인만 걷었었죠? 여긴 챙 부분이라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다 놔줄 거예요. 자, 요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24코를 떴어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여기 하나는 건너뛰고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슬뜨기 하나를. 왜냐면 여기를 하면 여기가 너무 빽빽해져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빼뜨기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하나, 또 여기. 코는 모아뜨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코마다 이 부위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 코에 2코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2코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여기 하얀 걸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쓸게 아니라 하얀 걸 기점으로 하나, 두 번째. 하얀 걸 기점으로 하나, 두 번째. 여기가 2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코에 두 개, 여기하고는 이제 대칭이 되면 돼요. 세 번째 코에 두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여기 하나하나가 가운데 지점이에요. 여기 한 가운데 지점.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여기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심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두 개. 두 코. 그러면 여기하고 대칭이 맞아 떨어지죠? 두 개. 두 개. 그리고 또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여기, 둘. 시작점에도 두코 모아뜨기겠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요. 대칭이 돼야 되니까. 돌아서.
여기 하나는 여기 사슬뜨기 한 걸로 대체하고요. 여기 두 번째 칸부터 끝까지 빼뜨기 해주세요. 27, 28. 그러니까 네 코가 늘었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뒤로 돌아서 여기 모아뜨기 했던 지점과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 그 옆에 있는 코또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또 여기가 중심 지점이에요. 여기 두개 있었던 거. 그러면 여기도 한 코를 넣어주세요. 여기 한 코, 한코 사이, 여기에 한 코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모아뜨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모아뜨기 했던 요 사이. 잘안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제치고, 구멍을 하나 만들어준 뒤에 들어가주면 더잘 돼요. 그래서 모아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서 다시 여기까지 빼뜨기로 와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하고요. 그러면 마무리 하나씩 있죠? 사슬뜨기 하고 돌아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모아뜨기 했던 자리 거기 들어가고 그 옆칸 V에 들어가서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쭉, 요 끝에 또 모아뜨기 할 거고요. 그냥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이 V에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 여기 한 코하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지점 들어가서 모아뜨기 하고요. 여기 빼뜨기 해서 여기까지 또 와주세요. 여기 이제 또 여기 시작점 여기 또 양쪽 끝에 여기 줄였던 부분 있죠? 모아뜨기 했던 그 사이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모아뜨기 하고요. 그리고 쭉 짧은뜨기를 하는데 여기 중심 지점 있죠? 우리 여기 한코 늘렸던데 여기 이 부분 거기에서 한 코를 늘려줄 거예요. 또 여기 지금 한코 사이에 늘렸던 거 여기 중심 지점에서 한 코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 여기에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빼주세요. 두코 모아뜨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안뜨기로 한번 오고, 짧은뜨기로 양쪽 모아뜨기 하고, 그리고 짧은뜨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안뜨기로 오고, 거기까지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떴어요. 여기까지는 평면뜨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짧은뜨기로 메리야스뜨기로 이렇게 뜨고요. 여기 안뜨기로 해서 빼뜨기로 해서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 그러니까 왕복 여덟 번이죠. 여덟 번을 떴어요. 이제는 여기 이제 원형뜨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뜨고 모아뜨기 하고 여기 끝까지 또 짧은뜨기. 여기 마지막 코 모아뜨기 이렇게 하고 여기 했던 지점에 모아뜨기 했던 그 사이로 들어가서 모아뜨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모아뜨기 하고 여기 하나 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사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쪽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요거의 뒤에 뒤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거기 한 네, 여기 뒤쪽에 여기 이쪽에 걸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또 이쪽에 뒤에 걸어서 빼뜨기. 또 이쪽에 걸어서 빼뜨기. 또매 줄마다 단마다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얘는 그냥 뒤로 넘겨주고요. 나중에 쓸 거니까 여기는 여기 이제 세븐틱 했던 지점 있죠? 바로 여기 거기에다가 세븐틱을 해주세요. 부위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 짧은뜨기를 한번 해서 돌아주세요. 여기까지 와주세요.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직전까지. 여기 하나 하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지점 있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모아뜨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자리 다시 들어가서 또 여기 옆에 옆칸으로 또 들어가서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또 여기 나온 자리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모아뜨기 했던 자리 거기도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렇게 반복. 예? 또 여기 모아뜨기 했던 자리 반복. 또 여기 하고 이제 여기 끝에 모아뜨기 했던 여기 두개 자리 있죠? 거기를 이렇게 벌려서 이 자리로 들어가서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다시 살아났죠? 모아뜨기 여기 벌려지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또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지점에 요거 첫 코, 요거를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모아뜨기 했던 이 지점이죠? 여기 요 사이 위로 들어가서 하나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모아뜨기 했던 요 지점 거기로 들어가서 다시 모아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 들어가서 모아뜨기 또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옆 칸으로 가서 모아뜨기 여기 나온 자리 다시 들어가고 그 아래 칸으로 내려와서 모아뜨기 또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그 아래 칸으로 와서 뭐 어떻게 여기 첫칸 있죠?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있지만 여기 첫 칸으로 들어가서 모아뜨기를 해주고요. 여기와 여기가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 보면 잘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개수를 세도 되고요. 개수는 여기가 맞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여기 요 지점 여기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그래서 빼뜨기 또 여기 옆칸으로 가서 빼뜨기 해서 매 칸마다 빼뜨기 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돌아오셨죠? 그럼 이제 여기 부분 들어갈 거예요. 여기 모아뜨기 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이 모아뜨기 부분 모아진 부분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부분마다, 여기마다 모아진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빼뜨기. 여기는 좀 느슨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하고 맞춰야 되니까. 여기하고 같은 크기로 빼주세요. 빼뜨기를.
느슨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 모아뜨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들 있죠? 거기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매콤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여기도 이쪽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만큼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칸 건너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여기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넣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밥자를 여기 사이사이 다 숨기시면 돼요. 숨길 데가 많아요. 여기는 들어갈 차례예요. 그리고 이제 여지껏 안 자른 이유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 V자로 끄집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 매콤하다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요거 위에 거기 코로 들어가서 전부 다 한 바퀴 빼뜨기를 해주세요. 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또 자, 여기도 다 여기 옆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나요. 약간 느슨하게 해주세요. 빼뜨기 하면 바로 옆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 들어가면 가는 바늘로 해주세요. 여기까지 돌아와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요거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첫코 사이로 얘를 이렇게 코 사이로 끄집어내 주세요. 매콤하다. 빼뜨기로 해주세요. 느슨하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여기를 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한 3cm만 남겨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빼서 여기 하나 남긴 지점에서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고 다시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실 나간 지점 와서 빼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안 입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숨겨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매듭을 친 다음에 사이사이에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자가 완성이 됐어요. 뉴 보이스캣 아이들은 여기가 챙이 길면 시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해서 챙을 달았어요. 예쁘게 떠서 씌우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